안녕하세요. 게임감장입니다. 이번에는 레이저 바라쿠다 프로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게이밍뿐만 아니라 일상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한 제품입니다.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힌 제품인데 어딘가에 특화되어 있지 않다는 건 게임과 일상용으로 사용할 때 각각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일상용으로는 딱히 흠잡을 데 없는 성능이긴 합니다만 무게가 살짝 무겁다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반면에 게이밍용으로는 소리를 출력해내는 성능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마이크에서 살짝 아쉬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게이밍용으로는 소리를 출력해내는 성능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마이크에서 살짝 아쉬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상용 포터블 헤드폰이 가진 마이크 성능을 떠올리면 쉽게 추측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일반 게이밍 헤드셋과 다르게 부만 마이크 대신 이어컵 하우징 안쪽에 있는 마이크 두 개를 활용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전지향성 캡슐을 탑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PC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하드웨어적으로는 걸러내는 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여기까지 마이크 관련 모든 기능을 끈 상태로 녹음을 진행했으며, 지금부터는 노이즈 캔슬링 관련 기능을 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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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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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스피커로 지하철 소음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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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선풍기로 바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세팅한 소프트웨어 마이크 탭에서 보이스 게이트를 중간으로 두고 등동형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 설정 값을 낮음으로 세팅했습니다. 이렇게 세팅한 이유는 다른 설정을 켜거나 설정 값을 높게 지정했을 때 목소리가 크게 왜곡되거나 아예 잘려나가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음성 선명도 정도는 켜도 괜찮습니다만 목소리 음역대와 겹치는 주변 소리까지 커지기 때문에 저는 끄는 게 좋았습니다. 이 제품은 모든 기능을 껐을 때도 왜곡이 있는 편이며 목소리가 조금씩 울렁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한 동굴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금씩 울리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입력될 때 귀에서 무언가 떨리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구조에서 오는 한계가 체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종합하자면 일상에서 통화용으로 사용할 땐 비교 제품 중에서 상위 티어에 배치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만, 게이밍 헤드셋과 비교한다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결국 물리적 한계를 소프트웨어로 완벽하게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한 제품인데요. 다른 자사 제품처럼 탈부착 가능한 부만 마이크까지 제공했다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헤드폰입니다. 끝.